이승무패네요. 아니 멸잡동을 뭐라고 하는 거보다도 예. 똑같은 걸 해도 못 막는 적으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란 선수들도 그렇고 정찰하기에 토스가 제일 안 좋은데 다 보고 못 막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밸런스 탓으로 돌리니까 네. 제가 화가 나는 거죠. 네.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네. 보고 못 막으면은 실력이 네. 없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저그 중에 저그, 저그 위에 저그, 저그를 위한 저그 신노열입니다. 4승 9패 준비 빨리 신나서 준비도 빨리 끝나요.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채팅에서 아 이벤트전인데 너무하시네 멸잡뽕 쓰고 이렇게 신노열선수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뽕을 내줘, 뽕 균형을 내줘야죠 아주 그냥. 이번에는 신노열 선수가 만약에 원희석 선수가 그런 빌드를 쓰게 된다면 아마 참 깔끔하게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빨리 끝내는 것보다 우리 편성 시간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서서히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원희석 선수와 신노열 선수의 경기는 연수에서 시작됩니다. 엘티에이는 SK텔레콤. 아빠, 아빠, 아빠. 네. 자, 7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원희석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 프로토스가 1대0으로 저그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제 잠시 후면 1대1이 되면서 자. 이제 채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설마 2연봉을 하겠어. 근데 사실 프로토스가 제일 할 게 없고 그냥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맵에서 원희석 선수가 지금 혼신을 담은 멸자뽕 한번 했거든요. 네.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저그 선수들도 이 맵에서 원희석을 만나면 분명히 좀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거밖에 할 게 없다는 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할 거는 많은데 사실 프로토스들이 이렇게 실력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늘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한 게임만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할 때 가위만 계속 내는데 지는 걸 알면서도 보자기를 계속 내요. 이건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홍병구에서. 왜냐면 이 저그는 방송을 알거든요. 네. 저그는 방송을 알기 때문에 결국에 최고의 승자. 아까 모든 건 그 살인의 추억만 뭐 안 보셨어요? 그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결국 승자는 오늘 거짓말을 하잖아요. 1세트 때 그러니까 네. 최종적인 거죠. 최종적인 거. 네. 결국 주인공이 누구냐? 군단의 심장. 아직 공허 요새는 아니네요. 군단의 네. 심장이에요. 내가 바로 군단이다. 뭐 저희는 이기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마음의 네. 동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네. 2세트에서 원희석 네. 선수가 좀 저는 약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같은 팀이다 보니까 같이 왔잖아요 경기장에. 약간 힘들었다고. 네, 평소에 하던 플레이보다 약간 변칙적인 플레이를 한번 오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하니까 약간 네. 이렇게 멘트를 깔아달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스타일, 선수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지만 네. 그걸 오늘 벗기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뭘 보여주겠다던가요? 네. 그래서 약간 자유의 날개 때 가끔씩 쓰던 빌드를 한번 오늘 해볼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이제 저그 선수가 졌고 그래서 진짜로 하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신노열 선수는 그 원희석 선수를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재미를 위한 결국엔 이제 그러면서 이기는 정말 프로다운 프로 방송인 프로 게이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저거 다 하면서 이겨보겠다 이거고 이기려고 아락바락 그게 아니라 원희석 선수는 예. 전판에 썼던 빌드랑 똑같아요. 봤거든. 네, 그냥 배불리면서 아마 또 멸자뽕 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뭐 같은 거 두 번 보면 재밌습니까? 아니, 재밌어요. 나 내리고 이제 지겹더라고 하도 들으니까. 네, 근데 그게 다른 프로토스보다 또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 아까도 보면 좀 빠른 타이밍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컨트롤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걸 봤을 때 선수들이 아니면 선수 아닌 선수들도 보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죠. 충분히 학습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 나쁘다고만 말씀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런 네. 빌드가 어떻게 보면 과감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가져가도 충분히 저그전은 할만하고 다만 그 이기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배를 불리는 빌드 시작하면 더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빌드죠. 네. 네. 근데 쉽게 질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육못이나 그렇죠. 구못. 네. 네.
대신 뭐 그 네. 가위바위보 하는 거 뻔히 아니까 네. 예, 이기는 빌드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배제왕 네. 송병구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배제할 건 배제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감수하고 가야 빌드 싸움에서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아, 승부사. 원희상 좋아요. 뭐 저기 그 예. 캐논도 안 짓고 그렇죠. 배를 굴리고 있죠. 네. 네. 어차피 지금 정찰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보고 있으니까 공격의 위험이 없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른 빌드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좀 무난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원희상 선수가 로보틱스를 올렸죠. 네. 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또. 겁니다. 또 똑같은 거. 에, 형 뭘 그렇게 보시려고 해요. 원희석 선수가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냄새가 충분히 솔솔 네. 나고 있습니다. 네. 삼관문. 네. 송병구 선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 멸자의 뽕 플레이를 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희 그 신노예 선수가 이거는 좀 잘 맞긴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멸자뽕 플레이에 거의 네. 최고잖아요. 그렇죠. 한번 네. 보고 싶네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최고를 네. 이기는 최고. 네. 그렇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여기서 완전한 참가 방패의 대결이 되겠네요. 네. 네. 일단 뭐 눈치가 좋기 때문에 일단 보고, 봤어요. 네. 네. 보고 막는 거는 적 입장에서 쉽긴 한데 운명을 믿으세요. 네,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길거리 네.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도를 아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한번 네. 휘말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어디까지도 따라갈지 몰라요, 그거는. 요즘 누가 그런 거에 넘어갑니까? 자, 한번 보죠. 얘가 신도림도 아니고. 네? 아마 이 게임에서 그게 나타날 것 같은데 계속 가위만 내는데 저희가 볼을 낸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쩌가 멍청한 건지 네. 아니면 도자기로 정말... 그냥 가위를 뒤집어 네. 씌우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네. 네. 자, 어쨌든 일단 보면은 멸자가 나오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네. 서로 물어볼게요. 막을 것 같아요? 못 막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막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좀 새로운 거를 해보겠다. 그래서 약간 좀 연습을 평소에 좀 안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신도현 선수가요. 그래서 네. 약간 좀 꼬이게 되면은 질 것 같네요. 약간의 부담 요소가 있다. 네. 네. 뭐 2대0까지 치면 내가 인정은 해드릴게. 근데 타이밍 진짜 빨라요. 네. 네. 어마어마한 타이밍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와. 들어와. 네. 타이밍 이제 미니맵 위에 시간이 나온 걸 봤는데. 네. 아까 장현우 선수께 좀 더 빨랐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공업까지 돌리고 있으니까 네. 1 히드라가고요. 네. 아까는 8분 30초 때 나갈 때 3멸자가 있었는데 네. 지금 3멸자 말고 2멸자죠. 네. 네. 같은 타이밍에. 그렇죠. 네. 타이밍이 약간 느리지만 약간의 좀 네. 뒤가 있는 그런 빌드예요. 네. 네, 아주 빌드가 좀 일품입니다. 자, 우리 히드라 나오고 있어요. 이게 불멸자 오리너시가 네. 히드라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막힐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농후해지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히드라를 10개, 13개 찍었어요. 예, 찍혔어요. 네. 14마리까지 찍혀. 15, 어우 막 나오네 그냥 히드라가 그냥. 한번 입구를 막아버리고 중간에 잘리지만 않으면 네. 이게 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이런 플레이 좋아요. 그렇지요. 시간 끄는 플레이 좋고 여기서 뺏는. 시간을 끌면서 공일업을 여기 다 가위를 막아놓고 나서 네. 공일업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그리고 이게 네. 아무리 사기라고 해도 네. 누가 쓰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렇죠. 이게 플레이오프 때도 나지만 역장 따라서 뒤로 역장! 네. 시간내고 역장 잘 막았어. 뒤에 잘 막았고요. 와 이것인가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야 이게 바로 원희상이 보여주는 혼신의 불멸자 뽕인가요? 네 와 끝에 지금 역장 두 방에 힐라가 못 올라오고 있는데 네 게다가 이제는 공이로 완료됐죠. 와, 이 정도인가요? 이게 프로토스가 이 빌드가 강력하긴 한데 네. 역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게임이 틀려지거든요. 와, 아까 네. 뭐 히드라 나오면 경기 끝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네. 전혀 아니죠, 저희가 봤을 때는. 네. 맨날 하는 거라서 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드를.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프로토스가 이 e스포츠 전체를 망치는 종족이네요. 근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요 네. 네, 같은 불멸자 러시라고 해도 분명히 타이밍도 다르고 구성이 다르잖아요. 업그레이드도 네. 첨가를 했고요. 이렇게 프로토스는 연구를 하고 다 변화를 합니다. 다채로워요. 네. 네. 네.
저그도 막기 위해서 네. 방금 전판에 저글링 네. 바퀴를 시전했다가 네. 이번에 히드라를 뽑았지만 네. 여전히 못 막았죠. 좋은 대처가 아니었었죠. 아니, 네. 테란과 저그가 프로토스의 빌드를 파이법을 찾으려고는 안 하고 DK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명언입니다, 송명호 네. 선생님. 네. 특히 외국 선수들이 좀 더 심하다고 들었는데 네. 한국 선수들이 좀 심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네, 저는 이 송병호 선생님의 한마디로 경기 끝났다고 봅니다. 제발 지지 나오면서 아 이거 신노 선수가 분노의 한마디 멸봉으로 다 해먹어라. 멋집니다. 네. 팔법을 찾아라. DK를 찾지 말고. 와, 오늘의 이 명언과 함께 원희삭 선수가 승리하면서 2-0 깔끔하네요. 야 이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네? 정말 우리 e스포츠를 물을 흐리는 망치는 그런 토스들의 존재인데 네. 이 저그들이 저그 태안들이 DK를 찾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송병구 해설이 굉장히 많이 찾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 찾았죠. 애타게 찾았죠. 네, 그럼요. 네. 자꾸 이제 저쪽은 이제 과거에 대해서 과거 물론 그랬던 적이 있지만 지금 생각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송병구 선수는. 네. 네, 네. 제가 대회 성적은 안 좋았지만 네. 찾긴 했어요. 근데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은 깨달았기 때문에 네. 다른 파이법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찾아서 패치가 되기보다는 제가 네. 좀 더 열심히 해서